안녕하세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1단원의 대단원 1단원 전근대 한국 사이에 여러분들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자, 이제 고대 사회의 사상과 종교를 저번 시간에 배우면서 우리가 고대 사회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요? 고려의 통치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고려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통치 체제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걸 먼저 볼 텐데요. 학습지 6페이지, 교과서 36에서 39페이지 준비를 한 다음에 같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 시대가 전개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시작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고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때 공부할 때부터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고요. 고려 왠지 그냥 뭔가 재밌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수업 들으면서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고려를 설명할 때마다 신나니까 한번 힘차게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제목이 이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전에 발해 파트 배울 때요, 발해의 유민을 고려가 포용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발해의 왕자였던 대광현이 고려로 가자, 고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해 유민이 포용이 되는, 발해가 이제 926년에 멸망을 하니까 발해 유민을 포용을 하고, 그리고 935년이 되면요,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합니다. 나라를 들어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신라까지 병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백제 세력을 격파하면서 936년 이제 민족의 재통일, 고려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되었었고, 약 2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후백제를 격파하면서 재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학습을 할때 교과서에 보면은 뭐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냐면, 요 방가로 2번부터 좀 이야기를 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 역시 일종의 이제 전에 발해에서 수업했던 거랑 유사한 건데요. 고려 역시, 자,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던 독자적인 천하관, 우리가 발해에서 독자적인 천하관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황제 국가로서 스스로를 자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 독자적인 천하관을 계승을 해서 고려 역시 황제국을 자처하고, 예를 들어 초반에는 주변의 여진족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는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독자적인 천하관을 계승해서 황제국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려에서는 이러한 개념, 자신들, 그리고 고려라는 자기, 그다음에 그 주변을 이르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겠는데요. 해동천하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불러요. 이제 개념으로서 한번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해동천하 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해동천하가 뭐냐? 자국 영토, 즉 고려의 영토와 고려의 영향력이 미치는 전체 주변 지역들까지 다 합쳐서 하나로서 해동천하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해동천하. 일단 고려가 중심이고요. 고려가 중심이고요. 그래서 고려는 건국 당시부터 황제국을 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에 이제 연호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태조는 천수라고 하는 연호. 그래서 천수 1년, 천수 2년, 막 이렇게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좀 이따가 배울 광종 시기에는요, 뭐 광덕, 그리고 중간에 연호를 한번 또 바꿔서 뭐 준풍, 이런 연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황제국의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황제국이 아니라 왕이라 왕국이라고 하면 폐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황제 폐하고요, 국왕 전하죠. 한 단계 낮은 게 전하죠. 이게 처음에부터 황제국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짐은 황제가 스스로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짐. 근데 왕은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과인이라고 불러요. 부족한 사람, 이런 뜻으로써. 그 다음에 태자. 왕의 자식.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세자라고 부르죠. 왕세자. 이게 태자는 황태자. 황제의 후계자를 태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황후, 왕후가 아니라 황후 등 내부적으로 황제국 용어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등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서 해동천하, 자기를 중심으로 또 주변국을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독자적으로 황제국을 자처하고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려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고려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에 학습지 7페이지에서 배우게 될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금나라가 사대를 하라라고 고려에게 요구를 했을 때 고려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뒤치락, 막 엄청난 논쟁, 엄청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만 놓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이렇게 세워졌고 초반부터 황제국을 친화하고 있고 해동천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려가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이전과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기틀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태조 왕건, 왕건이 국가를 세우고요. 그 이후에 왕들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조금 작죠? 그래가지고 크게 좀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앞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시기입니다. 태조. 태조는 왕건이죠. 이름이 왕건이고요. 태조는 무슨 출신이에요? 호족 출신이에요. 태조도 송악이라고 하는 지역의 호족 출신이었죠. 신라 말에. 즉 고려는요, 호족들이 태조 혼자만의, 왕건 혼자만의 힘으로 고려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여러 호족들이 도움을 주면서 왕건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려를 만들었을 때 호족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초반에는요. 그 호족들을 그냥 나 이제 왕이니까 막 확 찍어 누르기에는 호족들이 도와준 것도 너무 많고 고려를 세우는데. 그래서 호족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조 왕건, 이 태조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는 뭐냐면 이 호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호족을 포용, 따뜻하게 호족을 안아주는 이 호족 포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호족 포용 정책의 첫 번째가 이제 태조는 엄청나게 많은 결혼을 하게 되죠. 혼인정책, 정략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혼인정책을 통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 호족, A호족이 있습니다. 강력한 호족이에요. 강력한 호족. 그래서 왕건이 있어요. 그럼 A호족의 딸이 있죠?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호족이 강력하다고 만약에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딸은 왕비에서 폐위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질 역할을도 하는 거죠. 아, 좀 잔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혼인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근데 뭐 결혼을 무한히 할 거야? 호족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성정책이라고 합니다.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줄 사자인데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려주다, 높은 사람이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사하다 할 때 사자인데요. 성씨를 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줌으로써 하나의 가족처럼 만드는 겁니다. 가족처럼. 그래가지고 사성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혼인정책을 펼치면서 호족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포용하고, 아 좀 제발 우리 체제 내로 잘 들어오자 라고 하는 그런 포용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고려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신라 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은 귀족들, 진골 귀족들에게 수치를 너무 많이 당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한편으론 한동안 후삼국 시대가 벌어지면서 또 전쟁통이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태조, 고려를 만든 이 정당성, 명분이 생기려면 백성들에게도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고려가 만들어졌다더니 좋은데?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수습한다는 건 국가를 세운 어떤 명분,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세, 세금이죠. 요역, 일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고 낮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 이 고려라는 국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나라를 계승한 국가입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영토가 조금 좁았었는데 신라 정도의 영토였을 거 아니야. 통일신라 정도의 영토. 그래서 북쪽으로 쫙 치고 올라가가지고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 유역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다, 나아가다. 그래서 북진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태조 시기에 북진정책을 통해가지고 북쪽으로 영토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태조 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최대한 호족을 끌어안고 백성들은 안정시키고 또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영토도 확장시키는 그런 고구려 계승 의식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부인이 겁나 많아요. 그러면 아들을 하나씩만 낳았다고 쳐도 아들이 겁나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태조가 죽고 나서는, 그러니까 태조가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는 자식이 많으면 어떤 왕시성을 가진 자식들도 많아지고 왕실이 굉장히 빵빵해지고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왕위 계승 분쟁에 유력한 호족들까지 엮이게 되는 겁니다. 유력한 호족들까지. 그래서 뭐 어떤 호족은 어떤 왕자를 밀고, 어떤 호족은 어떤 왕자를 밀고 한방 빵 붙고 막 반란 일으키고 막 이런 왕위 계승 분쟁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한동안 이 혜종 정종 시기 동안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봐봐요. 6년이 지났는데 왕이 두 명 막 바뀌고 막 난리 나고 막 대충 보이죠. 아, 그 왕위 계승 분쟁이 정리가 되고 즉위했던 왕이 광종입니다. 광종. 광종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광종은요, 자, 중앙 집권 체제의 덕후였어요. 완전 이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려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이 광종이 중앙 집권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억누르고 힘을 빼야 되는 세력이 누구예요? 호족들이죠, 호족들. 그래서 광종은 이 시기에 호족들의 힘을 빼놓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뭔가 중앙집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들, 이런 제도들을 확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호족들의 힘을 빼놓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노비 암건법을 실시합니다. 자, 노비안건법이 뭐냐면, 자, 봐봐. 노비안건법, 자, 이야기를 해보면, 노비 중에, 특히, 신라 말에 호족들에 의해서 노비가 된 사람, 그냥, 그니까, 양민이었는데, 결국 힘이 없어가지고 호족들에게 노비로 그냥 들어가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비들 중에 원래 양민이었는데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검사해서 어떻게 하겠다? 양민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민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이 뭐 공신들, 힘이 강력한 이런 중앙집권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의 뭐 경제적인, 그러니까 노비들 중에 어떤 호족들이 있어요. 어떤 호족이 노비가 100명이야. 근데 이 노비들 중에 한 50명 정도가 강제로, 원래 양민이었는데 50명이 강제로 만든 노비예요. 그럼 이 노비안건법이 실시되고 이 50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민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봐봐. 노비가 100명이었을 때 이 100명 노비 세금 내요? 노비 세금 안 내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 이 50명만큼을 양민으로 돌리면서 이 양민들은 세금 내죠. 그러면 이 양민들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할 수도 있고요. 한편 호족 입장에서 노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농사 짓거나 할 애들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 노비들이 호족들의 군사적인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얘네들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군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기반까지 약화시키고 국가의 돈, 재정은 확충하는 이런 뭐 일거양득의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사실 반발이 엄청나게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광종이 밀어붙이는 거죠, 노비안건법에. 자, 그리고 광종 시기에는요,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호족들이 한창 판을 치고 있는 시기니까 호족들의 힘을 먼저 빼놓은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해서 이제 너희들 나라 만드는 거 좋아. 그런 거 도와준 거. 호족 세력들 그런 원래 가지고 있는 힘 좋아. 근데 국가의 관리, 관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시험을 통해서 뽑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새로운 세력들, 호족, 공신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뉴 세력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을 하죠. 이게 뭐예요? 공무원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관복. 그러니까 뭐 이제 관직을 하러 일하러 나갈 때 입는 그 관복 있잖아요. 관복. 공복을 제정을 해서 딱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우, 딱 색깔을 보니까 되게 높은 사람이야. 아니면 딱 중간이야. 아니, 되게 낮은 하급 관리야라고 눈에 딱 보이게 관리들의 기강까지 확립하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도 시행을 하고 한편 호족들의 힘을 빼놓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광종 시기에 상당히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정책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광종을 지나서 요 중간에는 이제 경종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뭐 태해 정광 경성. 그래서 여기 이제 경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경종 시기에 옛날에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 전식과라고 하는 걸 배울 때는 이제 경종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배웠었는데 일단은 잠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종 시기에는 이 광종 광종의 이런 중앙집권화에 힘입어가지고 여러 또 토지제도나 경제제도를 개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중앙집권화라고 하는 체제정비의 완비를 보았다라고 하는 왕은 요 성종 때입니다. 이 성종의 소울메이트가 있어요. 최승로입니다. 자, 성종이 처음에 자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전국에 유교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놈들에게 쫙 뿌립니다. 뭘 뿌려요? 야, 니들 공부 많이 했다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나라에 제일 좋을지 한번 글로 써서 올려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쫙 막 전국의 유학자들이 막 글을 올려요. 그 중에 한 명이 최승로입니다. 최승로가 어떤 글을 올리냐? 시무 28조 라고 하는 글을 올립니다.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하는, 지금 해야 하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 28개 라고 하는 시무 28조를 올리게 되고요. 성종이 딱 읽고 야 이거 좋다. 이거 수용해서 이제 이 시무 28조 28개 항목일 거 아니에요. 뭐 지금 28개가 다 전해지진 않는데 어찌됐든 이거의 핵심 가치를 보자면 요거예요. 유교 정치 이념의 바탕을 둔 통치 질서를 확립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태조 시기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불교 국가라는 거죠. 불교 국가. 불교가 상당히 융성하고 나중에 불교 문화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배웁니다. 고려에서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무 28조의 얘기는 이거예요. 불교 좋다 이거야. 근데 불교는 종교잖아. 정치는 유교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유교 정치 이념의 바탕을 둔 통치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종 시기에는 역시 원래 당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삼성육부제도 있죠. 발해에서도 배웠죠. 그 삼성육부제도를 수용해서 고려의 고려의 이제 현실에 맞게 이제 이성 육부제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성 육부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중앙 관제를 정비하게 되고 그리고 초반에는 봐봐 호족이라고 하는 건 중앙 세력이에요? 지방 세력이에요? 지방 세력이죠. 그렇죠? 근데 각 지역에 호족들이 매우 막 강력한 상황인데 국가에서 그 지역에 지방관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겠죠. 호족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방관을 제대로 파견하고 있지 못했는데 성종 시기에 이제 자, 12개의 목이라고 하는, 12목이라고 하는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을 만들고 그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와서 이제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앞에 보세요. 앞에 뭐예요? 호족들이 강력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교 정치 이념의 바탕을 둔 통치 질서 확립하려면 또 유교 공부 제대로 된 관리들도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시켜야죠. 국가에서
학교 만듭니다. 국자감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 유교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자감과 지방에는 향교,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해서 유학교육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으로 이어져 오면서 국가 초반에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이런 과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종 시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때 누가 쳐들어올까요? 이제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쳐들어오게 돼요. 거란. 그렇죠? 뭐 요 시기 997. 저 앞쪽에 보면은 태조. 잠깐 볼까요? 자, 요 중간에 발해가 멸망하잖아요. 발해가. 누구에 의해 멸망해요? 거란에 의해 멸망하죠. 그러면 거란이 한창 크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거란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요 성종 시기가 되면은 거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고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하는 요 시기의 모습부터를 다시 한번 다음 학습지 7번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내부적으로 국가 기틀이 확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왕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라고 하는 걸, 국가 기틀을 어떻게 마련했나라고 하는 걸 흐름상으로 쭉 봤다면, 자, 지금부터는 고려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 통치제도, 지방은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 다음에 관리 선발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더 제도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3번 중앙 통치 체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죠. 아,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고려가 이전 신라나 발해보다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 관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정리된 느낌이 들죠. 자, 먼저 아까 성종 시기에 봤듯이 이성육부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원래 당나라는 중서성 따로, 문화성 따로, 상서성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삼성이었죠. 근데 고려에서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그래서 성이 두 개입니다. 이성이고요. 그래서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어서 이성육부체제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중서문화성의 관리들은, 자, 보면 중서문화성의 관리들은, 자, 이제 높은 사람들을 재신, 낮은 사람들을 낭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 이제 이품, 그러니까 뭐 정일품, 종일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품계. 그 품으로 따졌을 때 2품 이상 재신, 2품부터 6품이 낭사긴 한데 뭐 그거를 기억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높은 사람은 재신, 낮은 사람은 낭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서문화성에서 품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데가 있네요. 저건 또 무슨 일 하는 데지? 좀 이따 보겠죠. 자, 중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또 위아래겠죠? 조금 품계가 높은 사람이 추신, 품계가 낮은 사람이 승선이네요. 또 각각 하는 일이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삼사라는 데가 있고요. 어사대라는 데가 있어요. 어사대. 어사대? 뭐 하는 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어사대랑 낭사가 같이 뭔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간이라고 부른대요. 뭔가 막 두 줄 그어져 있고 뭔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재신.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의 높은 사람들과 중추원의 높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요. 두 개를 해. 도병마사? 식목도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병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이거는 군대인가? 군대 관련된 건가? 그냥 한번 그림으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려의 중앙 통치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표입니다. 밑에 있는 표예요. 자, 그래서 이성 먼저 보겠습니다. 야, 이성은 상서성이 있고 위에 더 중요한 게 중서문화성이 있었죠. 자, 중서문화성이 전체 관청들 중에 제일 최고 관서고요. 여기가 국정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일종의 고려의 국무총리가 누구냐면 이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입니다. 아,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관직이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성 봤고요. 자, 그러면 육부 어디 갔어? 육부 어디 갔어? 육부 상서성 밑에 있죠.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에서 뭔가 결정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 정책을 집행, 진짜 일을 하는 곳이 이제 육부고, 육부는 상서성 밑에 딸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성 육부고요. 자, 그 다음에
추신, 승선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중추원이라고 하는 곳에 품계가 높은 사람이 추신, 그 다음에 품계가 낮은 사람들이 승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추신은 좀 더 높은 군사 기밀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고요. 자, 승선은 왕명을 출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면 옆에서 막 받아 적고, 명령을 내리면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바깥에다가 알리고 반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명. 왕명.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적고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승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만 조금 기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이 승자 있죠. 승자. 이 승자. 승자가 들어가는 이 뭐라고 해야 돼? 관청? 또 아니면 관직? 들이 이제 왕명을 출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조선에 이 승선의 역할은 조선에 승정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승정원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승정원도 왕명 출납하는 아예 이거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가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요 기능이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승자가 들어가면 왕명 출납을 하는 곳이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됐고요. 그 다음은 화폐와 곡식을 출납. 그러면 이게 돈 관리하는 데인가 봐요. 돈 관리하고 그렇지, 재정 및 회계, 돈 관리하고 화폐, 곡식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추측할 수가 없죠. 기억을 하셔야죠. 이게 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삼사. 자, 그래서 좀 보면요, 이 이성육부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중추원이나 삼사 같은 제도는 송나라 있죠. 송나라.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잠깐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왔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삼사는 화폐와 곡식을 출납하고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의 감찰. 그쵸, 어느 나라나 관리의 감찰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비리를 감찰하고 관리가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 거죠. 어디? 저기 발해에서는 중정대가 있었고요, 신라에는 사정부도 있었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어사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사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했다면, 이제 아까 요 앞에서, 요거 안 지운 상태에서 볼게요. 앞에서 막 이렇게 연결돼 있죠. 막 뭐 같이 일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올라가네. 자, 봅시다. 아까 보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어사대 보면요, 어사대에서 일하는 관원들과 중서문화성의 품계가 낮은 사람을 낭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둘이 연결되어 있었죠.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간이라고 불렀죠, 이들을. 이들이 하는 역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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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이들이 하는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 기능이라고 해요. 언론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뭐 신문이나 이런 뉴스나 이런 언론, 그런 언론이라기보다는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하고, 이 사람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렇게 터놓고 뭔가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대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들이 하는 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왕의 잘못을 논한다. 목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들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의 잘못을 논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했으면 전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진 않겠죠. 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전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논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능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려운 말로 간쟁이라고 합니다. 간쟁. 자, 이 간자가요. 간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하고 하는 그거를 간이라고 해요. 간. 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간관이라고도 합니다. 간하는 일을 하는 관리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쟁이라고 하는 기능 와승의 잘못을 논한다. 그리고 봉박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봉 뭐예요? 봉 봉인하다라는 뜻인데 왕명이 왔는데 아 이건 좀 아니야 라고 하면 그대로 왕명을 다시 집어넣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싸가지 없죠.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의 임명, 관리를 임명하고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거 이거 누구의 권한이에요? 왕의 권한이죠. 근데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이들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임명하고 이럴 때 이런 권한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서경, 서경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서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경. 그럼 봐봐요. 이 대간이 하고 있는 이 언론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권력을 가진 왕, 그리고 매우 높은 관리들 있죠. 그런 관리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가진 대관은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 아예 관청 세 개가 있어요. 사헌부, 나중에, 그 다음에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 이렇게. 그 세 개의 언론 기관이 또 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뭔가 권력을 견제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대관이 하는 일,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와 그다음에 저기 중서문화성의 품계가 낮은 사람들인 낭사. 그래서 낭사는 품계는 낮지만 하는 일은 진짜 중요하다 보니까 품계는 낮아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뭐예요? 중서문화성의 높은 관리인 재신, 중추원의 높은 관리인, 아까는 추신이라고 써있는데 추밀, 같은 뜻입니다. 중추원의 높은 관리인 추밀, 추신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대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 있었죠. 자, 뭐냐면 봐봐.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어디냐면 도병마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들이 모여서 법률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던 곳이 식목도감입니다. 식목도감입니다. 이거는요 어디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예요. 독자적인 기구.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군사 문제라던가 여기 식목도감에서는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서 합의를 통해가지고 계속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권력자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 왕의 잘못을 견제하기도 하는 이런 견제기구도 만들어 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또 결정되거나 뭐 이런 데서 결정된 것들이 또 여기에서 시행되는 거죠. 실제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또 왕과 연결돼가지고 왕의 명령을 또 굉장히 왕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왕의 명령을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왕명을 출납하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그리시고 한 번에 이게 딱 기억이 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으로 또 등장한 복잡한 중앙통치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중앙은 봤고요. 이제 지방행정조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번 조금 잘렸죠? 상관없어요. 번호만 잘린 거니까. 자, 신라의 특히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 어떻게 돼 있었죠? 9주 5소경이었고요. 발해는 5경 15부 62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는 지방행정조직을 어떻게 잘라놨을 것인가? 한번 보면요. 개라고 끝나는 것도 있고 도라고 끝나는 것도 있네. 그래서 개가 2개, 도가 5개.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5, 도, 개가 2개라고 해서 양. 둘 양자를 써가지고 양계라고 부릅니다. 오도 양계. 근데 계랑 도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보면
뭐예요? 두 개가 다르겠지. 두 개가 다르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 지도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서 미리 얘기합니다. 봐봐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다섯 개죠. 근데 내가 안 센 게 있어. 경기도가 아니죠. 그쵸? 이해돼요? 경기도가 아니죠. 지금은 경기도라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애들이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 자, 경기는요. 그냥 경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경기의 경자가 서울 경자예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경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은 경기도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돼 있지만 경기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냥 수도를 둘러싼 지방을 한자로 경기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경기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그 뜻이에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그 지방, 지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는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경기, 그러니까 수도와 경기지역, 그 다음 도가 다섯 개, 개가 두 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도와 양계를 각각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도예요. 5도. 5도는 일반행정구역이고요. 일반행정구역이고요. 다음, 양계. 양계는 군사행정구예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국경지대에 있기도 하고, 여기는 또 바다지역이죠. 바다지역. 또 고려가 해군을 또 잘 운영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군사행정구역입니다. 그럼 일반행정구역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가 있고요. 도 아래 군현이 있어요. 군현. 군현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군과 현을 설치해놓습니다. 뭐 지금 뭐 시 밑에 구가 있고 동이 있고 이런 것처럼 도 밑에 군이 있고 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현을 설치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특수행정구역. 이들과 구분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특수행정구역의 이름을 보면 향, 부곡, 소 이런 이름의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소로 끝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또 나올 텐데 뭐 명학, 소 막 이렇게 처인, 부곡 막 이런 식으로 향, 부곡, 소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 특수행정구역에서는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자, 이 향과 부곡에서는 주로 농산물, 그 다음에 소에서는 수공업품을 다른 군현에 비해서 국가에다가 곡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먹고 살기가 더 빡빡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양민이었어요. 그런데 특수행정구역이 설치가 된 거죠. 이제 국가가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아직 발전이 덜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아예 독점적으로 납품해줄 지역들이 필요했던 거고 희생양이 된 거죠. 이 지역들이.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군현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현과 속현이 있대. 이름에서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주된, 메인이 된 현, 속한 현, 어디에 속해 있는 현 이런 뜻입니다. 자, 주현과 속현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 군현들 중에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군현들 중에 주현도 있고 속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을 얘기하는 거고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군현들 중에 큰 주현이 있어요. 여기에 지방관이 어떻게 된다고? 파견된다고요. 그래서 이 주현 밑에 한 속현을 여러 개를 딸려놔요. 속현 A, 속현 B, 속현 C. 그래서 이 주현에 있는 지방관이 기본적으로 A, B, C까지 관리는 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속현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그 지역에 있는 향리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향리들은 쉽게 얘기하면 각 지역들에 원래 있었던 호족 세력들 있죠. 그 호족 세력들이 이제 향리들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향리화 되어 가고 있었다. 성종 시기 정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현 각 지역에 있는 향리들이
각 지역의 향리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찌되었든 어디에 속해 있는 거고 주연에 이 주연의 지방관이 여기를 전체적으로 관리는 한다 그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초기에는 심지어 속현이 주연보다 훨씬 많았어요. 성종 시기에 봐봐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거 보면 지방관 파견 안 된 데가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속현이 주연보다 훨씬 많았는데 점차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는 가운데에서 후대로 가면서 속현수가 계속 감소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뭐 조선 시작하자마자는 아니지만 조선에 체제 정비가 되고 나서부터는 조선에서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고 안 되는 곳도 있었다. 그만큼 고려는 지역 세력들이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 그래서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과 속현 개념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 군사행정구역인 양계는 어떤 곳이냐? 국방상 요충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북계, 북쪽 지역이고 그다음에 동계, 이쪽 바닥까지 해가지고 국경지역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긴 군사행정구역이고요. 여기에는 이 내부에 개 밑에다가 자, 도 밑에는 어떤 행정구역들이 있어요. 군과 현이 있죠. 군현이 있죠. 개 밑에다가는 행정구역으로서 진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진. 진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진에 간 지방관, 수령들은 행정군사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군사적인 성격을 가진 행정구역이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가 있고 지방행정, 아, 그러니까 그 군사행정구역인 양계, 북계와 동계, 이렇게 양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행정제도까지 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 봅시다. 아까 태조 시기에 청천강 유역까지 뭔가 북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아,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고려가 딱 건국되고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영토가 대략 한 요렇게 내려와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선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자, 아니다. 요 좀 더 내려와야겠다. 미안합니다. 그냥 대충 감만 잡으세요. 감만. 그래서 한 요쯤 요렇게 내려옵니다. 요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딱 걸쳐 있는데 요 시기, 태조 시기가 되면 요 청천강 조금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 정도로 올라가요. 요 라인까지 요렇게, 요 라인까지 요렇게 요만큼 올리는 거예요. 북진을 통해서 태조가 엄청 흔들리네. 신났나 봐요. 고려 가르치다 보니까. 자,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영토는 언제 가져온 걸까?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 영토는 언제 가져올 걸까? 여기가 어디냐면 강동 육주라고 불리는 곳인데 아직 안 배웠죠? 요거 이제 다음 학습지 7페이지에서 배울 겁니다. 나중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얻게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대충 북진이 요 정도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누가 궁금해 할 것 같아서요. 그냥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쪽 넘어가면 뒷면입니다. 자, 저쪽 아예 5번 거의 잘려버렸죠? 상관없습니다. 자, 뒷면 보면 이제 교육제도와 관리 선발제도입니다. 학교 이름은 항상 중요하죠. 유학교육기관은. 자, 교육기관. 고려의 교육기관입니다. 자, 지방은 아까 봤었죠? 자, 여러분. 지방에, 자, 향자가 붙으면요. 향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거의 항상 이제 지방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설치한 학교, 향교라고 하는 게 지방에 설치를 하고요. 자, 개경에는 성종 시기에 무슨 학교였죠? 무슨 학교였죠? 그렇죠. 국자감. 이라고 하는 유학교육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학교육뿐만 아니라 기술교육까지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뭐, 공대생, 막 이런 기술이 아니고요. 율. 이 뭘까? 법. 서. 산.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런. 율, 서, 산, 뭐, 여기에서 이제 천문이라던가 아니면 산이라고 하는 거. 수학이에요, 수학. 계산하다 할 때, 산수. 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야?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의학까지는 안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뭐야?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돈 잘 버는 거죠. 막 로스쿨, 막, 그러고 막 수학, 막 공대생, 막 이런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때는 기술교육은 조금은, 고려시대에는
천시대였다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이제 조선시대로 점점 가면서 이제 기술교육은 조금씩 더 천시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리선발제도를 보면 과거라는 게 있었죠? 언제 시행했죠? 광종 시기에 과거제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과거제는 유교적 소양,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문관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문관, 근데 문관만 뽑은 건 아닙니다. 기술관을 선발하는 과거도 있었어요. 근데 기술관을 선발하는 과거 이름이 뭐냐면 잡과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기분 나쁘죠? 아,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잡과. 그래서 기술관을 약간 잡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뭐 이제 잡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잡과도 실시를 합니다. 근데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뭐가 없냐면 무관을 뽑는 무과가 따로 없어요. 무과가 따로 없어요. 무과가. 그러면 군인을 어떻게 뽑아요? 공을 세운 사람이라거나 뭐 세습적으로 군인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렇게 군인들을 충당합니다. 그다음 고려는 불교국가에서 승려들의 관직을 만들어 놓고 승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승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려의 과거제도는 크게 종류를 보면 문과, 아까 문관을 설명하는 문과, 승과, 잡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으로 가면 승과가 없어지고 무과가 생기고 무과, 문과, 그다음에 잡과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고려시대는 이래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둬봅시다. 근데 고려시대 그리고 뭐 조선시대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범위가 축소되지만 자 고려시대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공신이거나 5품 이상 높은 관리의 자손을 뭐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자손서제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들 손자도 있고요. 사위이기도 하고 제 동생도 있고요. 질이라고 하면 조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죠. 그래가지고 관리의 자손을 과거 없이 그냥 등용하는 거예요. 내 아빠, 내 할아버지, 내 삼촌이 겁나 잘 나가. 그럼 나도 과거 없이 인재 등용이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음서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은 완전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낙하산이죠, 낙하산. 막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뉴스 기사에서 현대판 음서 제도의 부활 막 이러면서 막 뭐 누구 아들을 어디에다 꽂아줬고 막 그런 기사들. 그래서 그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죠. 음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들을 과거 없이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동안 고려의 사회가 어떤 성격이었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고려가 관료제 사회다. 과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력을 통해 가지고 막 뽑는 굉장히 이전 신라보다 발전한 관료제 사회였다. 그게 아니라 음서다. 음서 이거 봐라. 엄청나게 많이 음서로 뽑는다. 얘네는 귀족이 굉장히 중요한 신분, 귀족제 사회였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랬었는데 자 성격을 조금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아니잖아요. 자 보면 고위관리에 오르려면 그러니까 음서로 관리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고위관리에 오르려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사실은 맞다 이거예요. 사실은 맞다. 그래서 음서로 관리에 나가고 나서 다시 과거에 응시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해야 뭔가 더 훨씬 더 높은 관리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사례가 많았다. 뭐 더 많았다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런 사례도 꽤 많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거제를 실시한다는 건 이전 신라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한 겁니다. 이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의 신라라고 하는 그 신라에서는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어떤 시험제도도 마련해봤지만 쉽게 또 그게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죠. 그런 것처럼 과거제가 실시되고 이것이 안착되고 조선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는 학문, 즉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서울에서만 꽁냥꽁냥 지들끼리 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과거에 합격하면 중앙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연달아서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 가문이 귀족 가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막 내 아들도 그리고 내 손자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신라 골품제 사회 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갔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골품제가 워낙 폐쇄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까지도 한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텐션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고려 굉장히 선생님이 좋아하고 신나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가 이제 제도 이름이나 어떤 개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살펴볼지 지운 다음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살펴볼까요? 자, 보면 고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추상적이죠? 그러면 자, 고려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도 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변하면서 고려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고려가 어떤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 막 뭐 예를 들면 거란족이 성장한다거나 이후에 여진족이 성장한다거나 그게 고려와의 관계에 다른 점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음 시간 학습지 7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